형광등은 네모에서도 켜진다. 어? 강수지 씨가 문제가 나오자마자 너터로 숨을 줬어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 아니 왜 뭐?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또 켜진다는 네. 거야? 그렇죠. 아. 네. 아, 저, 그 안에 있는 그 뭐 추운이라든지 그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하면서 발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무슨 이렇게 그 정전기를 일으키면 되니까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가 TV 화면 앞이 정전기가 많이 나잖아요. 아. TV 화면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 혹시 그게 막 돼서 켜지지 않을까? 아,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죠. 네, 정시아 씨. 저는 제가 스펀지를 굉장히 즐겨 보는데 예전에 그 생선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하니까 꽉 그 불이 빛이 났잖아요. 났어요. 빛이 예.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 형광등은 낙지 속에서도 켜진다. 낙지. 아니 왜 하필 전화 온 날 낙지?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살고 싶었는데 그 직분이 없어요. 정말 그 개그맨 낙지 씨랑 헛갈려 하시는 분은 많죠. 네. 그게 또 뭐라 그러세요? 뭐 제가 형이라 그러죠. 잘할 것 같아요. 어, 리치! 형광등은 그 물고기 제 이름을 까먹는데 전기 흐르는 물고기. 전기뱀장어. 그 앞에 대면은 켜진다. 전기뱀장어. 물속. 물속? 왜요? 물속에 자기장 같은 게 끓는 물? 끓는 물? 끓는 물? 아니요, 별로 안 뜨거운 물. 안 뜨거운 물. 김나훈 씨가 지난주부터 홍록희 씨 신이 들어왔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요, 그러면? 물. 형광등은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켜진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팔인가? 굉장히 큰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나봐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네. 정답 보겠습니다. 형광등은 놀라지 마세요. 네모에서도 켜진다. 형광등은 전자레인지에서도 켜진다. 밝고 수명이 길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또한 적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조명기구 형광등. 그 형광등이 전원 연결 없이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밝게 빛난다는 인터넷즉. 레인지 안에 어떻게 나? 과연 그게 사실입니까? 어? 우리 형이다. 예, 사실입니다. 예,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형광등에 물기를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습니다. 과연 형광등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불이 들어올까요? 자,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정말 불이 켜집니다. 그린 화면으로 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밝게 빛이 납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다 이거. 살짝 켜지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형광등은 어떨까요? 역시 잘 켜지는군요. 전자레인지 가동 후 형광등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형광등이 지금 아주 열이 나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형광등이 켜지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관 내부의 수은증기에 전기를 띠게 하고 관벽의 형광물질을 통해 가시광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백열전구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리치 씨 하지 마세요. 빛이 붉기 시작합니다. 특이하게 난다. 백열구입니다. 필라멘트 나가. 아, 백열구. 나긴 예. 하는데 백열전구예요. 전구를 살펴보니 필라멘트가 끊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필라멘트가 있거든요. 이 필라멘트가 전자 반응을 켜서 타버렸습니다. 아까 켜진 게 아니라 타는 거였군요. 형광등과 달리 등이 켜진 것이 아니라 필라멘트가 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아~ 또 다른 방법으로 형광등을 켜보겠습니다. 자, 아까 홍 박사님 빛이 약함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십시오. 빛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 빛 보인다. 먼지 털이기에 이어 풍선입니다. 약하게 빛은 보이세요? 보이고 어, 네. 선생님은 힘들어 보이시고 원리는 마찰전기에 의해 생긴 전하들이 형광등 내에 전자와 반응하면서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샤프심의 빛으로 공부를 했다는 샤프심 지공. 그렇다면 전자레인지 지공은 어떨까요? 어린이 여러분, 절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홍주혜 박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네. 정시아 씨가 정확한 정답을 맞추셨고 네. 정답 화면을 보면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제일 많이 이해한 건 홍록희 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홍록희 씨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예. 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예, 예, 예. 근데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게 전화를 일으키나요? 답답하다. 형광등은 전자레인지에서도 켜진다. 빛나라 지식의 별! 자, 과연. 형광등 켜집니까? 아, 우리 어린 학생이. 오, 야. 하나, 둘, 셋!